상승주 바이앤셀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부평 지점에 선윤창 주인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르고 있는 종목의 매매 전략 짜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유닛테스트를 꼽아봤습니다. 한 2거래일간 10% 이상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좀 차익 실현해야 하는 걸까요? 네, 차익 실현을 하셔도 되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력도 있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유닛테스트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요. 테스트 장비 업체인데요. 12월 4일 SK하이닉스와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규모가 18억 원 규모인데요. 최근 매출액 대비 11.4%나 되는 규모입니다. DDR4 D램 장비 호황 국면이 이제 펼쳐짐에 따라서야 수혜가 예상됩니다. D램 시장에서 DDR4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에 3%에서 2016년 42%까지 증가될 전망인데요. 동사의 스피드 테스터 제품은 DDR4 D램의 4기가 BPS의 속도로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국내 주요 고객사와 협력하여 개발하였습니다. 기존의 DDR3 스피드 테스터의 경우에는 DDR1이나 2의 장비 일부를 업그레이드하고 개조하여서 사용이 가능했는데, DDR4부터는 스피드 테스트의 전면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수요가 훨씬 더 확대될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주요 고객사였던 대만 반도체사인 나냐가 투자를 재개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반가운데요. 유닛테스트의 현재 주요 고객사는 국내 회사로서 올해는 80%가량의 국내 회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가장 큰 고객사였던 대만의 나냐가 대규모 적자로 인해서 2013년에 투자를 중단했는데요. 2013년 그 후에 나냐가 흑자 전환 이후에 지난 11월 10일, 2년 만에 수주 공시를 하였습니다. 올해 나냐사의 흑자 폭이 전망이 되어짐에 따라서 내년에도 나냐사의 수주가 이어지면은 훨씬 더 유닛테스트에게는 좋은 장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만 한 4배 정도 주가가 올랐지만 아직까지 상승 여력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 전해 주셨네요. 자, 오늘 시장에 관심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고 또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예, 오늘은 저는 KT 뮤직을 꼽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기관 매수가 집중되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삼성의 음원 무료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과대 낙폭에 의해서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3분기에 안드로이드 기준 모바일 앱 방문자 집계는 동사의 지니와 올레뮤직이 각각 시장 점유율 22%, 3.2%로 2위와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니의 3분기 순 방문자 수는 792만 명이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28.8%나 증가된 성적입니다. 1위인 멜론이 아직까지도 50% 이상 방문자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 행사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단기적 하락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낙폭은 좀 과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013년에 KT가 모바일 팩이 출시가 됐었는데요. 빠르면 이번 4분기부터 무료였던 이 모바일 팩이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서 수익의 소폭 방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KT와 함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통신사의 KT 점유율은 30.1%로 지니와 올레뮤직을 합한 점유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KT의 통신사 시장 점유율을 따라간다면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음원 음반 유통기업인 KMP 홀딩스를 지난 2013년에 인수를 하였는데요. SM, YG, JYP들이 공동 출자를 한 회사이기 때문에 합병과 동시에 이들 기획사의 음원을 우선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음원 시장은 이용자 증가와 이용 가격 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훨씬 좋은 장점으로 보여지는데요. 스마트폰 이용자 수 대비 유료 음원 서비스 가입자는 현재 현저히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젊은 층 가입자 수는 자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장년층 또한 음원사들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2016년까지 정부는 매해 10% 음원 이용료 인상을 공표하였는데요. 안정적으로 가격을 늘어나는 장치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11%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가격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표가, 손절가, 가격 라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워낙에 낙폭이 과대했었기 때문에요. 매수가는 5,800원 정도 잡고 들어가셔도 될것 같고요. 목표가는 8,000원으로 일단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한 두 달간 크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보였던 지난 금요일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잡고 대응해보자 이야기 전해주셨네요. KT 뮤직까지 함께했습니다. 선현찬 주임이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마켓워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대외적인 변수가 많은 가운데 국내 시장 상승 모멘텀은 다소 부족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 많이 올랐었던 사물 인터넷 관련주에 대해서는 선별 작업은 필요하겠지만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판단이었고요. 연말이다 보니까 갖가지 대외 변수 기대감은 들려오지만 그 안에서 종목별 우려감은 심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중간점을 찾아보는 전략, 이 종목에 대해서 초점 맞춰서 마켓워치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